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차량용 충전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하하. 차량은 없는데 이런 충전기를 슬프게 선물 받은 사람들 꽤 많았을 거예요. 휴대폰을 바꿨다든가 기타 액세서리 같은데 항상 이런 친구가 껴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두세 개가 남더라고요. 가족들도 합쳐가지고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이런 사은품들을 많이 껴주게 돼가지고, 이런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용량의 배터리들을 팩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이 녀석마저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돼가지고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기껏 집에서 급하게 챙겨 나왔다는 게 이거 막 1% 막 돼 있어가지고 얼마 충전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던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편의점 가가지고 뭐 급속 충전 이런 거를 맡기게 됐죠. 아무튼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났는데 마침 이렇게 남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훌륭하게 비상용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시거잭, 네, 9V짜리 건전지와 네, 9V짜리 건전지입니다. 가격이 약 2,000원 정도 하는 친구인데요. 가끔은 2,000원보다도 핸드폰의 생존이 더 급할 때가 있거든요. 편의점 같은 데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 필요하고요. 150원인가 200원 주고 살 수 있는 9V짜리 배터리 스냅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편의점 같은 데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친구 기억나십니까? 하드드라이브로 만든 탁상용 이렇게 시계입니다. 뒤쪽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9V짜리 건전지 스냅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런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라 다 쓴 건전지의 앞부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냅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쪼록 제가 이거를 추출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스위치를 키면은 네, 당연히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자,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고요. 인두가 필요하겠죠. 글루건이 좀 필요합니다. 수축 튜브를 좀 많이 챙겨왔는데요. 이 중에서 구경이 이렇게 넓은 친구를 또 제가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전련 테이프를 이렇게 예쁘게 감으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준비물들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자, 일단은 녀석을 예쁘게 박살을 내버려야 합니다. 안에 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회로를 조심하셔가지고 부셔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야! 아! 오케이. 아! 인풋에다가 12에서 24V를 넣게 되면은 아웃풋, 나오게 되는 전원이 5V에 2.1A짜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이쪽이 플러스 단자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쪽 맞추게 되면은 여기서 5V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12에서 24V였기 때문에 이런 9V짜리 건전지가 입력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9V 정도의 전압도 이거를 충분히 가동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컴팩트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뒷꽁무늬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 양쪽 날개 부분을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이렇게 부러뜨리는 식으로. 오케이. 네, 위쪽은 그냥 이런 식으로 꺾어집니다. 이럴 필요가 없겠죠. 과감하게 꺾어서 없애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스프링 부분 또한 이렇게 그냥 빠지네. 이쪽은 날카롭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잘라주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9V짜리 건전지 스냅이죠. 이 친구를 적당하게 자르도록 할게요. 이 길이를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최대한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착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전선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검정색을, 그리고 이 앞쪽
스프링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빨간색 단자를 연결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었죠? 수축 튜브를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재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딱 씌우게 됐을 때 네, 이 정도 덮어질 정도로 네, 뒤쪽에 PCB까지 충분히 덮죠. 그리고 앞쪽에는 LED가 간신히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남겨놓는데 이렇게 재단해 왔고요. 이제 수축 튜브 사용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라이터로 가열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가 엄청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이런 그냥 집게 같은 거를 통해서 잡고 일단 가열을 해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사이즈는 여기서 먼저 수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씌워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축되는 거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축이 좀 잘 되죠. 네, 따끈따끈하니까 맨손으로는 작업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는 이 안쪽에다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아졌으니 씌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불로 꼬실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코팅을 해줘야지 아무래도 수분에 노출이 되는 것보단 좀 덜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단자와 단자끼리 붙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최대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도 되게 헐렁헐렁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글루건을 통해서 이 안쪽에다가 잘 짜서 마감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제 전선과 이 스냅을 이 면에다가 붙이도록 할 건데요. 뭐 평평한 면에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쪽에다 붙이셔도 되고 이거는 뭐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평한 면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 면에다가 좀 더 평평하죠 나름? 이쪽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눌러버리겠습니다. 이야, 넉넉하죠? 오케이. 더불어서 이쪽 전선에도 한번 코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틈으로 혹시 수분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안 좋게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업한 거를 요약드리자면 납땜질 두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축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코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정말 단순한 작업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 굳힌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네, 한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투에다가 항상 놓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을 시켰으니 한번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좋았어. 자, 9V짜리 근전지입니다. 여기다 껴가지고 이쪽에 있는 LED가 점등이 된지 여기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짜자자. 정말 깔끔하고 컴팩트한 충전기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LED가 예쁘게 점등되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단계로 왔습니다. 충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을 특별히 뒤집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셋, 둘, 하나, 야! 오, 여러분 밑에서 충전이 된다는 딱 표시가 날라왔죠? 이쪽에 번개 모양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유선 충전 중이라고 딱 뜨면서 지금 76%인데 44분 뒤에 완전 충전이 된다는 이렇게 로고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전 속도도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와우.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